2-1단원 사실적 읽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부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본문의 구조와 관련하여서 문단 간의 관계나 각 문단의 중요도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두 번째, 글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는데요. 이건 모두 사실적 읽기 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나온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적 읽기는 글 표면에 드러난 정보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단 간의 관계라든지 각 문단의 중요도, 내용 전개 방식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이를 통해 이 글의 주제나 필자의 주장을 파악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적 읽기 의 방법으로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 문제를 낼 때는 위에 나왔던 이러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독서 원리 이해 지문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적 읽기의 개념과 필요성. 사실적 읽기란 글 읽기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글 표면에 드러난 의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해라고 하면 우리 사실적 읽기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읽기 방법을 할수 있다 이해하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삼아서 다른 뭐 추론하면서 읽기, 비판하면서 읽기 혹은 창의적으로 읽기 등을 할수 있게 됩니다. 내려와서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가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실적 읽기란 우리 글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확인하면서 읽는 거지만 거기에다가 우리 파악된 정보들 중에서 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러한 정보의 중요도를 매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려면 우리 문단을 이루고 있는 더 작은 문장들의 중요도를 매길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중요도를 통해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면 이것을 다시 무엇에 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등의 형식으로 내 말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중요도 매기기, 다른 말로는 평정이라고 하는데요. 중요도 평정은 문단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했듯이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했다면, 우리 거기에 따라서 핵심 주장이나 주요 정보가 담겨 있는 문단은 중요도를 높게 평정하고, 또 중복되거나 부연되는 내용, 그리고 사소한 내용이 담긴 문단의 중요도는 낮게 나누어서 아까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중요도가 높은 문단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내 말로 무엇에 관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면 우리 글 전체의 주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적 읽기에는 중요도 평정도 함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제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을 읽고 이를 문단 차원에서 중요도를 평정한다든지 혹은 이를 가지고 다시 글 전체의 주제를 찾게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의 중요도 평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으면서 파악해야 할게더 있는데요. 바로 글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우리 글을 쓸 때에는 종류에 따라서 관습적으로 그 구조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론, 본론, 결론의 3단계 구조를 따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각 부분들은 다시 정의, 비교, 대조, 예시, 열거, 분류, 분석, 인과, 유추, 서사, 과정 등 다양한 내용 전개 방식에 의해서 구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 전개 방식도 파악해야 하고요. 또 글의 전체적인 구조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글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적 읽기에 이렇게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기억을 해야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글 전체를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요약도 할수 있어야 하고요.
또 종합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했던 중요도 평정,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구분, 관계 파악, 그리고 선정한 내용을 재조직하는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중요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간추려서 재구성 했을 때 우리는 그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중복되거나 부연되는 내용, 사소한 내용, 그러면 중요도 평정에서 낮은 중요도로 평가된 내용들을 뺄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빼고 내용의 순서 조정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내용을 일반화하거나 혹은 추상화하여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제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흔히 사람들은 한옥을 친자연적 건축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자연적 이라는 말에는 긍정적인 뜻도 있고 부정적인 뜻도 있어요. 긍정적으로는 우리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안정감이나 쾌감을 준다 하는 점이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옥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친자연적이지만 생활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필자는 이것을 편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한옥에 대한 편견이 있다, 혹은 한옥에 대한 편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두 번째 문단, 요즘에 창문이 안 열리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불편함이 화제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건축물은 너무 고층이다 보니까 자연 환기가 안 돼요. 창문이 안 열려서. 이것을 사람에 비유하자면 마치 1년 내내 두꺼운 옷을 잔뜩 입고 그리고 여름에는 그 속에 그냥 에어컨을 집어넣은 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름에는 얇은 옷 하나만 입고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옷 여러 개를 입는 것이 계절에 맞게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치인데 이 집은 한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 한여름에는 그 두꺼운 옷 속에 에어컨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만큼 상식과 이치를 따르지 않은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필자가 이야기하기를 집도 이런 상식과 이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여름에는 이렇게 창문이 안 열리면 안 되고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사방에서 바람을 시원하게 받으면서 꼭 열을 식힐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와 한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옥은 여러 과학적 방식을 활용해서 지방 가득 시원한 바람을 맞아들여서 잘 흐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과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이를 한마디로 통의 원리, 통할 통자입니다. 통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통이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통풍, 환기, 순환. 앞서 이야기했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사방에서 바람을 시원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통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통의 원리는 다시 자연의 이치, 상식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곧 자연적이라는 말로 다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건강한 집인 한옥을 지금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과 대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을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시기후에 맞춰서 집안에 바람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시기후란 여기 나오죠. 계절 같은 큰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에서 일어나는 기후현상이고요. 이 부분 거시기후란 말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우리 통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시기후라고 했으니까 계절과 관련이 있겠죠. 한옥에서는 여름에 부는 바람인 남동풍의 방위에 맞춰서 남향 혹은 남동향으로
바람길을 냈다. 그리고 이 바람길은 시원하고 통 크게 나 있어서 바람이 돌아나가거나 머물거나 꺾여 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한옥 안채에서는 중문에서 앞마당을 통해 대청 뒷문으로 불어나가는 바람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남향 또는 남동향 짐작할 수 있겠죠? 사랑채는 대부분 방이 홋겹이라서 개방적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이 방의 앞면과 뒷면에 마주보고 있어서 바람길을 내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안채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마당을 중심으로 우리 여름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서 중문을 남쪽에 대청을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옥 안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중문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안채를 통과하여서 대청 쪽으로 나가겠구나. 왜냐? 안채는 집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바람을 통하게 하는 바람길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한 게 아니에요. 대청 뒷면에는 우리 나무창을 설치하여서 이쪽에 창을 설치하면 겨울에 창을 닫아서 바람길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서운 겨울에 북서풍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람의 방향은 이쪽이지만 겨울 바람의 방향은 반대쪽, 북서쪽에서 불어온다는 것도 다 고려하였다. 우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타랑채의 특징과 안채의 특징을 고려, 바람길을 어떻게 다르게 내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채는 개방적이고 홋겹이라서 바람길을 내기가 쉽다. 하지만 안채는 안쪽에 있고 폐쇄적이어서 바람길을 만들 때 고려할 점이 많다. 그래서 특히 어떠한 처리를 하였느냐? 중문은 남쪽에, 대청은 북쪽에 두었고요. 이 대청 뒤쪽에는 창을 만들었다. 이 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열면 바람길이 만들어지고 닫으면 북서풍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이 바람길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어요. 정여창 고택에 가면 우리 바람 여행을 할수 있는데요. 바람길을 따라서 중문을 통과하고 앞마당을 지나서 대청을 타고 올라 뒤청으로 빠져나간다. 앞서 이야기했던 게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 본문 1, 한옥에 구현된 통의 원리 첫 번째, 바람길 내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나오네요. 두 번째 방법은 미시기호를 활용해서 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도 앞서 글 전개했던 방식과 같이 미시기호라고 하면서 미시기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요. 미시기호란 숲과 산세, 지세와 물길 등각 집의 주변을 둘러싼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기후 현상을 뜻하는 것으로요. 도시에서의 도로나 빌딩, 또 농촌에서는 배산 임수와 같은 것들이 모두 이 미시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한옥에서는 이러한 개별적 상황을 활용하여서 앞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든다고 해요. 일곱 번째 문단. 기체나 액체가 부분적으로 가열되면 우리 가열된 부분이 팽창하면서 밀도가 작아져서 가벼워지니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던 부분은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기체나 액체 전체가 고르게 가열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대류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류의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 있어요. 이 대류는 한옥의 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과학적 원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한여름 한옥의 마당에는 햇볕 때문에 대류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햇볕을 받은 마당의 공기가 더워지게 되면 우리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마당은 거의 진공과 유사한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진공을 채우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게 좋겠죠. 여름이니까. 이때 배청 뒤 숲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둘 가운데 이 중문과 대청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중에서 찬 것은 대청 뒤에서 부는 바람인데요. 일부러 우리 대청 뒤에 숲이 있도록 집의 구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찬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옥을 숲 앞에 짓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거죠. 그래서 숲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한옥을 짓고 그리고 대청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면 여기에 찬 공기 주머니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대청 근처에 집 주변에 나무를 심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나무 때문에 숲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걸 방해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옥을 지을 때 지켜야 할 불문율 중에서 나무를 대청 근처에 심지 마라 하는 게 있었고요. 또 담을 높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담을 높게 하면 이 역시 바람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문단, 대류의 원리를 어떻게 한옥의 마당에 적용하여서 찬 바람을 들어오게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찬 바람이 들어왔다면 우리 이찬 공기 주머니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마당에 들어온 찬 공기를 유지하는 데에는 지붕의 처마가 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는 관가정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관가정의 안채 앞마당은 폭에 비해서 지붕 처마가 많이 돌출돼 있는데요. 이 돌출된 지붕 처마는 앞마당으로 아까 대류 현상에 의해 들어온 찬바람을 오래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지붕 처마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으면 앞마당의 대류 현상으로 형성된 공기 덩어리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서 마당 안에서 위아래로 향하는 공기의 흐름을 만들며 그 결과로 아직 데워지지 않은 찬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기억해야 하는 건 한옥의 앞마당에 대류 현상으로 인해 숲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돌출된 지붕 처마는 이 공기 주머니를 빠져나가지 않게 유지합니다. 어떻게요? 공기 덩어리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 위아래로 향하는 공기의 흐름을 만드는 방법으로 찬바람을 꽉 잡아놓는 거죠. 찬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류 현상, 그리고 대청 바로 앞에 숲이 있는 한옥의 구조입니다. 구분해서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옥의 안채가 특히 여름에 서늘한 것은 바로 이 돌출된 지붕 처마 때문이다까지가 두 번째 한옥에 구현된 통의 원리, 찬 공기 주머니 만들기입니다. 내려와서 우리 조상은 이렇게 한옥의 통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거침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람길을 내었고요. 이 바람길은 한반도 전체의 여름 기후, 겨울 기후인 거시 기후와 관련이 있다. 또 집의 구조와 같은 개별적인 기후를 고려한 미시 기후를
활용한 방법으로는 마당을 대류현상을 통해서 비우고 숲에서 대청을 통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했다는 것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붕의 처마를 이용해서 우리 돌출된 지붕 처마가 이렇게 대류현상을 통해 들어온 바람을 오랫동안 머물도록 했고요. 여기까지 앞부분에 두 가지 방법을 요약하고 정리하여서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문의 구조에서 마무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무리 부분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거나 강조합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은 슬기롭게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살기 편한 집, 앞서 이야기했던 상식과 이치를 따르는 집을 만들었다, 혹은 친자연적인 집을 만들었다, 혹은 글의 핵심어인 통의 원리를 구현한 집을 만들었다. 전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한옥이 갖는 진정한 친자연의 의미이다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 친자연적인 의미를 구현하고 있는 한옥, 이렇게 지문 분석 같이 해봤습니다. 그럼 기출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출 유형입니다. 본문에 구조와 관련된 문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문단 간의 관계 알고 있어야 하고요. 또 각 문단의 중요도 평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도를 사용하여서 글 전체 내용을 나타내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문단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 가에서 한옥에 대한 편견 지적하고 나에서 이 편견이 잘못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가, 한옥에 대한 편견 확인할 수 있네요. 한옥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생활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이는 한옥을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한 데서 나오는 편견이다. 그리고 나, 요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불편함이 화제인데 이 건물은 자연환기가 봉쇄된 것으로 이러한 것은 상식과 이치를 따르지 않는 집이다. 그래서 이런 집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 하지만 한옥은 과학적 방식을 활용하여서 오히려 여름에는 집안 가득 시원한 바람을 맞아들여서 잘 흐르도록 한다. 이렇게 상식과 이치를 따르고 있는 통의 원리가 구현된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 앞서 한옥에 대한 편견, 나에서 지금 반박하고 있죠. 그래서 1번 오른선지, 2번 다에서 한옥에 구현된 통의 원리로 우리 바람개내기가 있음을 제시하고 라에서는 그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다 첫 번째 부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 첫 번째 거시기호에 맞춰서 집안에 바람기를 내는 것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라에서는 대부분의 한옥 안채에서는 중문에서 앞마당을 통해 대청 뒷문으로 불어나가는 바람길을 갖추고 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사랑채와 안채 구조가 서로 다름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채는 창이 마주보고 있어서 그것만 열면 쉽게 바람길을 만들 수 있고 안채는 폐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여름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서 중문은 남쪽에 대청은 북쪽에 두고 또 대청 뒷면에는 나무창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서 바람길을 만들고 또 겨울의 북서풍을 차단하고 있다. 전부 구체적인 바람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3번, 라에서 바람기 내는 방법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마에서는 바람길 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뀌었죠? 우리 방금 확인했습니다. 라에서는 바람길 내는 실질적인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마에서는 그러한 방법이 적용된 정여창 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여창 고택에 가면 우리 중문을 통과해서 앞마당을 지나서 대청을 타고는 쭉 바람과 같이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바람길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라에서는 지금 바람길 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마에서는 바람길 방법이 적용된 실제 사례인 정여창 고택을 들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바에서는 한옥에 구현된 통의 원리로 두 번째 찬 공기 주머니 만들기가 있음을 제시하고 사와 아에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바 첫 번째 부분, 아까 다와 구조가 똑같죠? 두 번째 방법은 미시기호를 활용해서 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미시기후란 개별적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구체적인 기후현상이다. 그리고 한옥에서는 이렇게 마당을 비워서 미시기후를 활용한다. 그리고 사와 아에서 어떻게 마당을 비우고 어떻게 활용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에서는 대류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대류현상을 통해서 우리 마당에 공기가 열을 받아서 더워지면 이게 위로 올라가서 진공상태가 되는데 이때 대청 뒤에 숲이 있기 때문에 대청 뒤에서 찬 바람이 불어오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바람을 막지 않기 위해서 나무도 심지 않고 또 담도 낮게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더라도 금방 나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채 앞마당에 폭에 비해서 많이 돌출되어 있는 지붕 처마가 있는데 이 처마는 앞마당에 형성된 공기 덩어리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서 이 찬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라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는 마지막 문단인데요. 나에서 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서 한옥의 진정한 가치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바로 볼까요? 우리 조상은 통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두 가지 방법 다 나오죠. 바람길을 내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마당에 들어오도록 한 다음 바람을 머물도록 했다. 그리고 한옥의 가치, 이렇게 슬기롭게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살기 편한 집을 만들었다. 진정한 친자연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5번까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우리 3번이 되겠죠. 빈출 유형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글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 출제되었는데요. 우리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문단에 주로 쓰인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요. 선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하면 이건 대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대상의 개념을 명제 형식으로 진술하였다 하면 이건 정의.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이나 생각을 공통적인 특성에 근거하여서 구분하였다 하면 이건 분류. 네 번째, 유사한 상황을 근거로 추상적인 진술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그럼 이건 유사한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예시. 5번,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 그러면 비슷한 점을 바탕으로 다른 점도 유사하다. 유추가 되겠죠. 이렇게 설명만 가지고도 어떠한 내용 전개 방식이 활용되었는지 우리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라 문단 한번 확인하러 가볼게요. 라 문단. 대부분의 한옥 안채에서는 중문에서 앞마당을 통해 대청 뒷문으로 불어나가는 바람길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바람길은 사랑채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르다. 사랑채는 우리 개방적 구조이기 때문에 바람길을 내기 쉽다. 방이 홉겹이다. 하지만 안채는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폐쇄적이어서 조금 더 바람길을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느냐? 앞마당을 중심으로 여름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서 중문을 남쪽에, 대청을 북쪽에 두고 대청 뒷면에는 나무창을 설치했는데,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더운 여름에는 바람길이 만들어지고 추운 겨울에는 바람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랑채와 안채를 비교하고 있고 또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하고 있다. 그래서 대조의 방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9번에 정답은 이렇게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1번 대조의 방법이 쓰였다. 그리고 최답인 줄리형 마지막입니다. 읽기의 방법 중에서 사실적 읽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는데요.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 확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단계까지, 재구성하는 단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1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보기에 밑줄 친 방법으로 읽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요. 보기에 밑줄 친 부분, 표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 사실적 읽기였죠. 그럼 사실적 읽기에 따라서 읽은 것은 이라고 묻는 문제랑 같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옥이 친자연적 건축물이지만 주상복합 건축물에 비해 편한 것이 맞는지 판단하면서 읽었어 하는 건 이 글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적 읽기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한옥의 과학적 원리에 감동을 받았어. 그럼 이 감동, 감상적 읽기의 방법입니다. 3번, 한옥과 같은 방법으로 설계된 다른 나라의 건축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검색하면서 비교하면서 읽었어. 글에 제시되지 않은 다른 내용과 관련하여서 내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글을 읽었죠. 그러면 글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지금 검색하여서 읽어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창의적 읽기에 해당합니다. 4번, 한옥이 여름에도 시원한 이유가 시원한 바람을 맞아들이기 때문이란 것을 파악하면서 읽었어. 이 정보 우리 글 안에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정보를 파악하면서 읽었던 4번이 정답. 마지막, 한옥에 대한 글을 쓰게 된 동기, 생각하고 생략되거나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면서 읽었어 라는 건 글에 나타난 정보 이상의 것을 추론하면서 읽은 것이기 때문에 추론하면서 읽기에 해당합니다. 글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더 생각하면서 파악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추론적 읽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2-1단원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추론적 읽기 36.5도 인간의 경제학 지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부터 볼게요. 추론적 읽기를 통해서 글 속에 숨겨진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 출제되었고요. 두 번째, 호모 에코노미쿠스, 공공재, 실험 등 글에 등장한 개념들과 관련하여서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독서 원리 이해 지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읽기를 의미 구성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의미 구성 행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글에 제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생략되었거나 숨겨진 내용도,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도 우리가 추측해 나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읽는 것을 추론적 읽기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 필자는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한 내용,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생략하고요.
두 번째, 원하는 표현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직접 서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글에 생략되어 있거나 숨겨진 내용들을 추론하면서 읽는 능력을 갖추어야 훌륭한 독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생략된 내용을 어떻게 추론하면서 읽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경험, 그리고 글에 있는 표지 등의 정보들을 모두 활용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 우리 집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았다 라는 문장에서 우리는 배경 지식을 통해 우리 집 고양이가 암컷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암컷 마신이 새끼를 낳을 수 있다라는 배경 지식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라는 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도 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기말 시험 공부를 한다는 점에서 우리 필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배경 지식을 통해 알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라는 표지를 통해서 지난번에 실수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게 하는 문제가 우리 본문과 관련돼서도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우리 글을 읽을 때 지시어가 가리키는 바 그리고 표지를 활용하면은 이어지는 문구를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표지나 지시어와 관련하여서 효과나 가리키는 말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내려와서 주제가 직접 서술되지 않은 암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글이나 필자의 글을 쓴 목적, 의도가 감추어져 있는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추론적 읽기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특히 이 글이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생성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생성 맥락이라고 하는데요. 글을 쓴 의도, 목적, 필자 등을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설 같은 서사적인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인물의 행동, 대사, 사건, 배경 묘사 등에서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들, 인물의 성격과 특성, 사건과 사건의 관계, 배경의 상징성 등을 모두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측함으로써 다시 인물, 사건, 배경 등에 담긴 필자의 의도나 주제를 추론해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서도 주제나 의도, 그리고 글의 목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면 우리 적극적으로 추론적 읽기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뭐 설명문이라든지 기사문 등은 우리 표제나 내용 표현, 기사의 위치, 관련 사진이나 도표의 제시 방법 등을 고려하여서 이 기사에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혹은 주제가 무엇인지 의도는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글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추론하며 읽기를 할 때 고려할 요소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이야기를 하면서 글 전체 내용을 잠깐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제목이 36.5도 인간의 경제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6.5도는 인간의 체온이죠. 그래서 필자는 기존의 경제학이 인간적인 면모가 하나도 없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설정해 놓고 그에 따른 경제 활동들을 분석하고 정책들을 제시해 왔는데 실제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적인 특성을 지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제목에 36.5도라는 인간의 체온을 넣음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혹은 자신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전형적인 인간형으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어떠한 존재냐? 기쁨, 슬픔, 인간의 체취, 감정 모두 제거된 존재고요. 어떤 것에만 관심이 있느냐? 물질적 측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이고요. 결국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전통적 경제학에서의 인간관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형적 인간형으로 보는 전통 경제학의 시각에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는 이들이 진짜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글을 전개하고 있네요. 다음 문단, 공공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 처럼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을 우리 공공재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공재 예로는 국방 서비스나 경찰 서비스를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재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것을 취급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지금 상황을 하나 가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컨대 국방 서비스라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기업이 아무리 광고를 내도 사람들은 돈을 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과연이라는 표지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뒤에 이어지는 문구를 강조하고 있죠. 국민들은 국방 서비스를 산 사람만 골라서 지켜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굳이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공공재의 특성인 이 아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비용을 지불한 사람과 함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재는 결국 정부가 생산하고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지금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라는 표지 사용하고 있고요. 이 때문, 공공재를 생산할 때 아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지시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다시 말해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공공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공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비용을 내고 싶지 않으므로 겉으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 부담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서 공공재를 생산하면 나는 거기에 편승해서 그 혜택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공공재가 가진 성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돈을 내지 않고 남의 차에 올라타는 사람처럼 우리 공공재에도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죠. 왜? 경제에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무임승차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공공재를 제대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돈을 내지 않고 기다렸다가 혜택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따라서는 공공재를 제대로 부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공재에 무임승차를 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이익은 무시하고 나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취하려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합리적이지만 우리 다 알고 있죠. 동시에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인간성이 없고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이기적 행동,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할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무인승차를 할까 하면서 전통적 경제학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하는데요. 실험은 간단합니다. 일정한 수의 사람들로 집단을 만든 다음 그 집단의 사람들에게 표를 줍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있는 집단을 하나 만든 다음 이 사람에게 각 50장씩 표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10명이 50장씩 총 500장의 표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지금 50장의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표를 개인이라고 쓰여 있는 흰색 상자와 공공이라고 쓰여 있는 푸른색 상자에 나누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색깔을 바꿔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개인이라고 쓰여져 있는 흰색 상자는 편의상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개인이라고 쓰여 있는 흰색 상자에 넣을 수도 있고요. 공공이라고 쓰여 있는 푸른색 상자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 흰색 상자에 넣으면 이 사람은 1,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이익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반면에 표한 장을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그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500원씩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도 500원, 다른 사람도 5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이익은 줄지만 모두의 이익이 늡니다. 이때 내가 가진 표 50장을 전부 흰색 상자에 넣으면 나는 5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반면에 내가 50장 모두를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나는 25,000원,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돈은 5만원에서 25,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구성원들도 나로 인해서 모두 25,000원씩의 돈이 생기게 되는데요. 25,000원씩 생기는 게 나를 포함해서 모두 10명에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25만 원이다 하는 것도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푸른색 상자의 표를 한 장씩 넣을 때마다 나에게 추가적으로 500원의 돈이 생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표를 몇 장을 넣느냐, 어디에 몇 장을 넣느냐를 가지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공동체 전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개인과 공동체 전체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흰색 상자와 푸른색 상자에 넣은 표는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흰색 상자는요, 이기적인 경제 행위를 합니다. 왜냐? 자신만 1,000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푸른색 상자는 내 이익을 줄여서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자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이타적 경제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내가 얻을 이익을 줄이고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가진 돈을 줄이고 이것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이득을 얻는 것은 공공재 생산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표를 각 상자에 얼마큼씩 나눠서 넣을지에 있습니다. 이를 보면 사람들이 이 공공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는 무임승차를 할 건지 안할 건지를 알수 있는 거죠.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바라보았던 이기적인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내 이득만 신경 쓰기 때문에 50장을 모두 흰색 상자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5만 원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으면 나도 거기서 얼마간의 돈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투표 결과는 내 표를 통해 얻은 5만 원 플러스 다른 사람의 표를 통해서 얻은 알파입니다. 남들이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는 것은 당연히 환영합니다. 왜요? 내 이득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확실하게 나의 이득에만 투자를 하는 거죠.
반면에 모든 사람이 가진 표를 흰색 상자에 넣으면 우리 1인당은 5만원씩. 그래서 모든 사람이 흰색 상자, 나는 이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면 인당 5만원씩 전체가 50만원을 얻는 것으로 실험은 끝나게 되겠죠. 반면에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진 표를 푸른색 상자에 넣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각자 자신의 표를 통해서 2만 5천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명 모두가 넣었기 때문에 전체로는 25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만원씩 10명의 몫이기 때문에 집단 전체가 얻는 돈은 얼마다? 250만원이나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공재 생산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면 이들 집단 전체가 얻는 이득은 결국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몇 배가 되었다? 5배나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빈칸을 막막 뚫어요. 그리고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자인지 색깔을 채워넣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상자에 넣은 표를 통해서 금액을 계산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기적 관점, 이타적 관점, 실험의 조건과 결과 모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문맥을 통해 이 빈칸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집단 전체의 관점, 이타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결과는 모든 사람이 50표를 푸른색 상자에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 푸른색 상자에 넣은 한 표는 나한테 500원인데 흰색 상자에 넣은 한 표는 1,000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흰색 상자에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됩니다. 그럼 이기적인 사람은 다시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당연히 모두 흰색 상자에 넣고 다른 사람이 파란색 상자에 넣는 표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것까지 기대합니다. 이것은 공공재를 다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서 생산하면 이에 무임 승차를 할 것인가 하는 태도를 알아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실험의 결과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바라보았던 것과 조금 달라요. 사람은 의외로 무임 승차를 하려는 경향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번 조건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실험을 반복해 보았지만 사람들이 가진 표를 전부 흰색 상자에 넣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40에서 50% 정도는 푸른색 상자에 자신의 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무임 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표의 반을 공공재 생산 비용에 기여한다 라는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의 전통적 경제학 잘못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무조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현실의 인간은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와는 다르다. 인간적인 면이 있다. 이타적인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통적 경제학을 바탕으로 만든 경제정책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시각의 경제이론이 필요하다. 현실을 설명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이 정책도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이 경제정책과 경제이론을 다시 검토해보자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앞서 증명했듯이 전통적 경제이론은 현실의 인간을 가장 잘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 글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경제이론 호모 에코노미쿠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다른 이론들과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형 문장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출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다 빈출 유형 첫 번째입니다. 이 글을 추론적으로 읽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필자의 의도를 묻거나 지시어가 가리키는 바 혹은 이 실험 관련해서 결과, 예상 독자, 그리고 제목의 의미, 각 구절의 의미 등을 추론하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을 읽으면서 정보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추론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나를 읽은 학생의 추론적 읽기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필자는 과연 바로라는 이 표지어를 사용하여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글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여기 나의 과연 국민들은 돈을 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까? 라고 하고 있는데요. 과연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결국 사람들은 돈을 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이유를 바로 라는 말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때문은 결국 사람들이 공공재의 특성을 알아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해서 공공재를 만들면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에 1번은 일단 적절하다. 그리고 2번 밑줄 친 이 때문은 국민들이 돈을 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기 때문을 의미한다. 방금 우리 같이 봤던 부분입니다. 공공재를 왜 국가에서 담당하느냐?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들여서 공공재를 생산할 때 아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그 비용을 지불한 사람과 함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무임승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3번에 2번 적절하지 않다. 국민들이 돈을 내지 않고 기다렸다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혹은 무임승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3번 밑줄 친 그 비용은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 신문 광고를 낸 비용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민들은 국방 서비스를 산 사람만 골라서 외적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그 비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간 500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럼 3번 그 비용은 국방 서비스를 생산, 이용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비용 500만 원을 의미한다. 그 다음 4번 필자는 가정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반대 사례를 제시해 독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한다. 우리 지문에서 예컨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 실제로는 없죠. 그게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있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왜 국가에서 이 공공재를 공급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시한 가상의 실제와는 반대되는 예시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반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4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국방 서비스나 경찰 서비스 그러면 공공재가 되겠네요. 여러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공공재라고 부를 수 없죠.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사유재입니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소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할 수 있는 추론적 읽기 관련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 그래서 실험의 설계와 과정을 언급한 것은 효과적일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효과적일까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비판적 읽기에 해당한다.
생각할 수 있고요. 2번, 전통적 경제학에서 설정한 전형적인 인간형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럼 이런 정보는 우리 글 안에서 파악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적 읽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3번, 이 글을 읽고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던 부분, 인상, 감동, 내 감정과 관련된 건 우리 감상하며 읽기, 감상적 읽기입니다. 4번,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표를 푸른색 상자에 넣을 확률은 도대체 몇 퍼센트인가? 그러면 이 부분은 글을 읽고 글의 내용과 관련되어서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추론적 읽기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리고 5번, 필자가 글의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기 전에 질문을 활용하는 의도, 우리 필자의 내용 전개 방식이나 표현 방법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결국 글에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을 짐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론적 읽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의 정답 5번. 그리고 두 번째 빈출 유형 보겠습니다. 본문에 호모 에코노미쿠스, 공공재 실험 등의 개념과 관련하여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특히 이 실험과 관련 지어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실험의 방법, 목적, 그리고 그 결과까지 전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8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에 실험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조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3명으로 하나의 집단을 만든 다음 각 사람들에게 50장씩 이 부분 같네요. 표를 배정하였고요. 이 표를 상자에 넣게 되는데 흰색 상자에 넣으면 1,000원.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500원, 이 조건 같습니다. 첫 번째 학생인 가는 50장의 표를 전부 흰색에, 나는 50장의 표를 전부 푸른색에, 그리고 세 번째 학생인 다는 30장은 흰색 상자에, 20장은 푸른색 상자에 넣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맞게 우선 각자 얼마를 가지게 되는지 우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는 50장의 표를 전부 흰색 상자에 넣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은 50장 전부 흰색이라서 1,000원씩. 그래서 자신의 표만 가지고 우선은 5만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50장의 표를 전부 푸른색 상자에 넣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표를 통해서 나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전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가 푸른색 상자에 넣었기 때문에 25,000원을 각각 가와 다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는 30장은 흰색 상자에 20장은 푸른색 상자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다가 자신의 표를 가지고 자신의 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전부 4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30장 곱하기 1,000원 해서 3만원, 그리고 20장 곱하기 500원 해서 만원, 총 4만원을 자신의 표를 통해서 얻게 되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다른 사람의 푸른색 상자 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자신의 표에다가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자신의 표를 통해서 얻은 5만원에 나의 표를 통해서 얻은 25,000원, 다의 표를 통해서 얻은 만원, 총 85,000원의 이득을 얻게 되네요. 그리고 나는 자신의 표를 통해서 얻은 25,000원에 다의 표를 통해서 얻게 된 만원, 그래서 총 35,000원을 얻게 되고요. 다는 자신의 표를 통해서 4만원, 그리고 나의 표를 통해서 25,000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총 65,000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이 끝난 후 개인이 얻은 이득을 비교해보면 우리 가가 가장 많고 다가 제일 적을 것이다. 요거 잘못된 부분이죠. 가 아니고 우리
나아가 가장 적다. 미은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설정한 경제학자는 나와 다의 행동을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했네. 자신의 이득을 줄였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행동으로 치부할 것이다. 고 맞고요. 비긋 가해 입장에서 최상의 이익을 얻는 방법은 결국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 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 모든 표를 흰색 상자에 넣기로 마음을 바꾸었다면 실험 집단 전체가 얻는 이익은 결국 나가 모든 표를 푸른색 상자에 넣었을 때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계산해 보면 18만 5천원에서 16만원으로 줄었다라는 거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건지 답은 기역 리을이니까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2-2 추론적 읽기도 우리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3 비판적 읽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적 읽기를 통해 자료와 근거, 주장, 표현, 가치관과 이념 모두 글의 내용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글에 제시된 동물복지와 관련하여서 다양한 관점들을 묻고 그들을 서로 비교하여서 비판한 것으로 옳은 것은 혹은 측면에서 바라본 것으로 옳은 것은 과 같이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비판적 읽기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글 중에서는 정확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때도 있고, 또 필자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필자의 생각이나 관점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는 글이 항상 좋은 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글에 사용된 자료가 정확한지, 표현이 정확한지, 글에 나타난 필자의 주장이나 의견이 타당하며 공정한지를 모두 따져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판적 읽기라고 부릅니다. 비판적 읽기의 방법과 관련하여서 우리 본문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를 비판적 읽기의 방법으로 읽었을 때 반응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비판적 읽기는 우선 내용이 정확한지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는 자료를 기준으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출처가 명확하고 믿을 만한지 또 그것들이 중심 내용을 적절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자료의 정확성, 사실성, 신뢰성, 적절성 등을 따져야 합니다. 또한 필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 근거들이 충실한지 또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들도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법, 자료와 근거를 중심으로 우리 비판적 읽기를 할수 있고요. 두 번째, 필자의 주장과 관련하여서 필자 주장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비판적 읽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필자가 한두 가지의 사례로 일반화를 지나치게 하여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는지,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범하고 있지 않는지, 혹은 자기 입장의 이로운 한쪽 면만을 부각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말해, 아전인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 외부의 권위나 정서에 의존하여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맞다, 그대로 믿거나, 혹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느끼니까 그러하다라고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글은 내용뿐 아니라 형식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적 읽기의 방법, 세 번째,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글의 전개 방식이나 단어와 문장 사용, 그리고 그 표현 방법이 과연 글의 목적과 유형에 맞추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에 표현 방식을 묻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해당 글과 필자에 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며 또 독자 자신이 글을 쓸 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가치관이나 이념을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비판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글에는 항상 바르고 타당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필자가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왜곡한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 또 필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가치관이나 이념을 비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에는 모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건 필자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독자는 이러한 필자의 개인적 가치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필자가 태어나서 몸담고 사는 사회와 문화의 이념,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용인하는 범위에 벗어나진 않았는지, 혹은 우리 인류 보편적 정서나 가치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지, 수용 가능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글을 읽을 때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도 모두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지만 글에 숨겨진 필자의 의도와 가치관, 그리고 글에 담겨져 있는 사회문화적 이념에 내가 동의하는지 동의할 수 없는지, 혹은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지, 다시 말해, 수용 가능한 것인지 수용할 수 없는 것인지 비판적으로 따져가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동의한다는 사실은 다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닭장이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활동에 의해서 2012년부터 유럽 연안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을 거둔 데에는 모두들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동물 학대 반대에 대해 공감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다시 말해,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하는 것은 그 이전 전통적인 견해와 충돌을 일으키는데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인간이 우월하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여서 독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또 글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철학적 관념이 우세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인간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동물 복지에 관한 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예시로 데카르트의 견해를 제시하였는데요. 데카르트는 동물을 마치 시계와 같이 어떤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혹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동물에게는 도덕적 지위가 없다는 것, 모두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동물의 지위와 복지에 대해 데카르트의 견해와 글쓴이의 견해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는데요. 글쓴이는 데카르트와 반대로 동물에게도 도덕적 지위가 있으며, 따라서 동물 복지에 대해서 인간이 기준을 세우고 이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관점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 유무에 관해서 대립하고, 또 동물의 복지에 관해서도 대립하지만, 둘다 인간을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본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필자는 데카르트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동물이 쾌락이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웃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 역시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소한 어떠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회적 약속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러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은 해도 되지만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물의 쾌락이나 고통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에 관해서도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라는 생각과 연결되는데요.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권리를 물었을 때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이것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든 최소한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라는 생각에 모두들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포괄적 개념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와 같이 제시함으로써 그를 전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의한다 하더라도 이는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복지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필자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질문 나오죠? 동물복지는 그렇다면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누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예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모두 동물에 대해서 인간 중심으로 사고를 했고 그 결과가 모두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고 글쓴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윗글을 비판적으로 읽었을 때세 번째 동물원의 사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우리에 누운 채 지내는 걸 보고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위험한 생각은 아니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첫 번째 경우에는 내 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섣부른 판단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 두 번째 채식주의자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고양이 역시 채식으로 하는 것도 이 동물에게는 위험한 생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위험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문을 제시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예시들을 제시하여서 결국 인간의 관점에서 동물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기준으로 하여 동물의 관점에서 세우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비만한 개와 치아가 부실한 비만 아동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복지가 될지 아닐지를 굳이 물어봐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 객관적인 복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지가 필요한 동물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자는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필요한 일이고 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동물의 복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또 질문 던졌고요. 바로 대답합니다. 복지의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복지란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인데, 이 기본적인 욕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적합한 먹이나 청결한 환경이라고
이런 것과 같이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욕구.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이나 위협과 같이 부정적인 것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욕구.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인 욕구는 다시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복지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람이 관리하는 동물이라면 이 죽음 혹은 고통 최소화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필자의 견해는 결국 훌륭한 복지는 동물들의 소극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고 또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입니다. 사람들 대다수는 동물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혹은 뭐 입증이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련하거나 시키려고 하는 일을 동물들이 적극적으로 피한다면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만큼 동물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피하는 것이 다시 동물 복지이다. 그럼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이고 우리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훌륭한 동물 복지란 불필요한 고통을 배제하고 필요한 경우라도 우리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필자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불필요한 고통을 배제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다음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바로 누구다?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이 동물의 복지를 책임진다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종우월주의의 극복의 관점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는 측면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서 결국 인간이 일방적으로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 인간이 동물을 어찌됐건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인간을 동물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우리가 글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종우월주의에 관해서도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종우월주의란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를 정당화하는 이론인데요. 결국 자연과 별개로 우리 인간은 더욱 우월하고 예외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필자는 이러한 종우월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우월주의 때문에 지금 대규모 생물종의 멸종 과정이 진행 중이며 생물 다양성 상실의 주된 원인도 인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동물을 위계적 개념인 하등동물과 고등동물로 분류하게 하고 또 이 서열에서 우리가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결국 동물의 복지를 외면하게 만드는 잘못된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앞서 보았던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를 보면 동물의 복지가 인간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 동물이 인간보다 열등하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윗글의 내용, 종우월주의의 극복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필자가 생각하는 동물복지, 필자가 보는 동물에 대한 관점 충분히 비판 가능하다라는 거알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기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 글을 추론적으로 읽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글의 내용 전개를 묻는 문제, 그리고 우리 비판적 읽기를 통해서 그 효과도 평가할 수 있겠죠. 그 효과를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 비판적 읽기를 통해서 이 외에도 가치관과 이념의 측면에서 글의 내용을 평가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 동물 복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우리는 과연 인간과 마주하고 있는 상대인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동물 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판단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동물의 복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와 같이 우리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 그에 답하는 방식, 예를 들어, 이를 위해서는 다시 복지의 개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하는, 문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동물 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나라들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부분. 우리 동물 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나라의 문제점. 그래서 찾을 수 없고요. 따라서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동물 복지와 관련하여 대립하는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여서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글에서 동물 복지와 관련돼 대립하는 관점은 두 가지 등장했어요. 필자의 관점과 이전 전통적인 관점 혹은 데카르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필자 혹은 현대인들은 모두 동물 복지가 필요하다. 왜? 동물의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고 모두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관점,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이고, 따라서 동물 복지와 같은 것은 사실상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기계처럼 여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복지와 관련하여 대립하는 정책들 아니고 대립하는 관점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4번. 동물 복지를 옹호하는 전문가의 견해. 우리 글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다. 마지막 5번. 동물 복지가 실현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동물 복지가 실현되는 과정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부분 찾을 수 없고요. 필자는 단지 복지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므로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여서 이를 동물 복지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복지가 실현되는 과정이 아니고 동물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복지의 개념을 제시하여서 동물 복지의 객관적인 기준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10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에서 미음을 비판적으로 읽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기역부터 한번 볼까요? 기역은 19세기 철학자인 데카르트의 관점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동물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한 부분인데요. 동물 복지가 과거에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동물 복지가 이루어지려면 동물이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고
모두들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데카르트처럼 동물을 그저 기계처럼 여기고,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고, 도덕적 지위가 없는 존재로 여겼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번 니은. 니은은 복지의 뜻을 제시하고, 이러한 복지가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한 개념임을 드러내면서 그만큼 동물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라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복지의 개념과 반대되는 견해라고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지만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3번 디귿. 동물에게 위험한 생각이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귿은 사자들이 답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 앞서 이야기하는 내 개의 마음을 모두 다 이해하고 있어, 혹은 내가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내 고양이 역시 채식으로 기를 거야 라는 주장에 비해서 확실히 위험하지 않은 생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생각을 제시해 놓고, 세 가지 경우 모두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겠죠. 내려와서 리을.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뒤에 전개될 내용을 제시함으로 적절하다 되어 있는데요. 리을은 그렇다면 동물의 복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질문 부분 맞고요. 그 다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지의 개념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 그리고 이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도 소극적 욕구를 최소화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복지의 개념과 다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적절하고요. 미음, 사람이 관리하는 동물로 복지의 대상을 한정하여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미음, 가령 죽음의 경우 어떤 동물도 영원히 살수 없지만 사람이 관리하는 동물이라면 생명의 종말이 마땅히 배려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물 복지와 관련된 범위를 사람이 관리하는 동물로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한정된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책임을 꼭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이 되겠네요. 빈출 유형 두 번째입니다. 우리 동물 복지와 관련되어서 글의 내용을 묻는 것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글쓴이의 관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데카르트의 견해나 혹은 추가로 보기를 주고 보기에 드러난 필자의 견해와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 훌륭한 복지는 동물들의 소극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 필자가 제시했던 부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후자의 욕구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복지의 개념과 다시 연결된다. 그래서 고통 혹은 공격, 위협과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는 소극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훌륭한 복지인 것이다. 우리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동물을 위한 객관적인 복지 기준을 인간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한번 볼까요? 바로 위에 결국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며, 이것은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회의적이지 않고 이를 긍정하고 있죠.
객관적인 복지 기준은 인간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동물의 복지를 인간의 관점으로 판단하여 실행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바에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예시들의 경우에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과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동물의 복지를 인간의 관점으로 판단하여 실행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요거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 다음 4번, 동물학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반대하는데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라는 믿음이 깔렸다. 이렇게 나와 있죠. 5번, 공장식 농장. 애출현은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철학적 관념을 반영한 것이다. 나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철학적 관념이 우세했는데요. 그러한 경향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서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 예시로 우리 배터리 닭장을 들고 따라서 1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고요.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